조정현입니다아 내일이 이제 휴장일이죠. 예 쉬는 날인데요. 보통 이제 그 시청자분들도 쉬는 휴일을 이제 휴장일을 앞두고 있는 그 전날에 예, 장이 끝나면 어느 정도 좀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오늘 같은 경우도 갭상승 출발 이후에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장 후반에 약간 좀 들어올려놓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외 변수에 의해서.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화 심되어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어느 정도 좀그 경험 경험이라는 것이 주식 시장에서는 정말 중요하듯이 공부를 좀 하고 가자라는 예. 마음가짐으로 오늘 한 시간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요. 예. 준비된 시즈 화면 보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함과 안정성 추구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종현의 투자와 매매의 방법 지금 공개됩니다. 예, 아그 어, 오늘 이 시간은 예 약간 이제 그 지난 주에 기수첩 분석에서 약간 좀그 투자 매매 마인드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예. 그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을 좀할 겁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초보 개인 투자가 주의해야 되는 투자 습관이라는 것인데, 지난주에 이제 그네 가지의 그 뭡니까 실수, 예, 쉽게 할수 있는 실수 중에 네 가지 정도로 좀 조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했던 내용 네 가지인데요. 뭐, 테마주에 열광한다와 유스에 의지하여 투자한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을 선호한다, 많이 내려온 종목에 집착한다라는 것이 이제 네 가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인데, 실제로 이제 테마주에 열광한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어, 인기에 집착한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테마주에 열광한다라는 것은 시청자분들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잘, 이제 많이 이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는 작년 말부터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그 계속 이제 들쭉날쭉 급등락을 연속으로 하고 있는 대선 테마와 같은 종목군들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급등락을 들쭉날쭉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그와 같은 종목군들은 바다권을 치고 상당 부분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이 보이고 많이 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 어느 정도 시세가 난 상태에서 인기를 끄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제 치고받고를 하고자 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한정된 주수를 가지고 프리미엄을 붙이는 것이 이제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주식이 비싸져 있다, 단기적으로 상승이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것 또한 누군가는 밑에서 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가가 어느 정도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밑에서 산 사람도 파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걸 또 매수로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테마주, 지금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테마주와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저가 부, 저가부터 어느 정도 시세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등락을 펼칠 때 비싸져 있는 비싸져, 비싸져 있는 가격 안에서 계속 이제. 그때 이제 주목을 하게 되고 인기를 끌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뭡니까? 비싸진 가격에서 프리미엄을 매기면서 매수를 할 수, 하면서 이제 이후에는 계속 결국에는 한번, 한번 그런 종목군으로 잘못 잡게 되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가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순절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프리미엄이 상당히 비싸져 있는 가격이 시장에서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예, 가장 인기를 많이 끄는 종목이 또 프리미엄이 많이 껴있는 거품이 많이 껴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테마주에 열광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단기 관점에서의 트레이딩 빠른 매매가 아니다라고 하면 어,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지난 주에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것이고 자, 뉴스에 의지하여 투자한다라는 것은 지난 주에 이제 매매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어, 어떤 이제 종목이 있을 때자 보시면요. <laughs> 어어느 정도 주가가 앞에서 이제 1번 테마주에 연관한다고 비슷하게 시장 아, 종목이 이제 아, 종목의 가격이 상승, 상승을 하고 있던 찰나에 뉴스가 시장에 노출이 되게 되고 이 시장에서 그 불특정 다수들 다수한테 뉴스가 노출되게 되면 말 그대로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쳐다보게 됩니다. 종목을.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구간상에서 뉴스가 돌출돼 나왔다라고 했을 때 뉴스가 나왔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지금 올라있잖아요. 주가가 올라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랐다라는 것은 맞죠.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는 게 주식이다, 그렇죠. 결국에는 주가가 먼저 올라와 있다라는 것은 이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매수를 했든 예? 아니면 뭐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매수를 했든간에 저가에서 산 사람들의 물량들이 어느 정도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한번 사면 팔아야 현금화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면서 보통 변동성을 늘려가게 되는데 뉴스가 나오고 나서 선방향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종목권들이 추가 상승을 가리기보다도 뉴스가 나오는 시점에서 은봉이 떨어지죠 오히려. 샀던 사람들이 뉴스를 이용해서 차익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출회가 되면서 오히려 시세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반영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뉴스라는 것이 시장 안에 노출이 됐을 때 호재성 뉴스가 됐든 악재성 뉴스가 됐든 뉴스라는 것이 노출이 됐을 때그 직전까지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고 매매 접근을 하자라고 지난 주에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가만히 있던 종목이 돌발적인 뉴스가 터져나오므로 인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거나 순간적으로 상승을 하거나 순간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재, 악재의 뉴스가 나올 경우에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반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후반영이 나타나는 거죠. 뉴스가 돌출돼서 나온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그렇죠? 그래서 뉴스 같은 경우도 무작정 그 무작정 그 좋은 뉴스가 나왔다라고 해서 매수하시는 것보다, 예, 그 뉴스가 나오기 이전, 직전까지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고 매매를 하시자. 그 전에 이제 호재성 뉴스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이미 직전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은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어, 지난달이죠? 지난 달이죠, 지난 5월달에 5월 초에 그 스트라이크쇼 일부에서 시장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5월 달 초까지만 해도 예. 어, 시장이 뭐 1900포인트 위쪽에서 계속 등락만 걸치 거쳐 줄 때였습니다. 2월 달부터 5월 초까지 계속 시장이 2000포인트 전후에서 등락을 거쳤는데 이 구간 안에서 실제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를 제외하고는 다른 종목군들 주변업종군들이 하락을 했죠. 근데 시장은 하락하지 않고 계속 그냥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 다른 주변업종군들이 하락을 하는 상태에서 삼성전자하고 현대기아차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시장은 박스권 안에 갇힐 수가 있었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코스피 종합지수라고 하는 것도요. 그 종합지수 안에 있는 1700개가 넘는 종목군들이 올라와 줘야 종합지수가 오르는 것이고 종목군들이 내린다라고 하면 종합지수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이렇게 강세를 몇몇 핵심 종목군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아나 아, 나타내고 있던 와중에 주변 업종군들이 많은 종목군들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박스로 갇힐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삼성전자는 현 삼성, 삼성전자나 삼전이나 현대기아차까지 같이 내려줬다라고 하면 2월부터 시장은 조정에 들어섰겠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 5월 초부터 시장 하락이 상당히 좀 진하게 나왔는데 예, 1,800 포인트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구간에서는 삼성전자하고 현대기아차마저도 조정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대기아차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고가권을 찍어 아, 고가권을 형성을 했을 그 당시가 삼성전자에서는 갤럭시 3 스마트폰이죠 신제품 신제품 출시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기,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기아차 쪽에서 그렇 K9이라고 하는 새로운 라이럽을 발표를 한 상태에서 고가를 형성을 하고 그 거의 하루 이틀 차이에요 하루 이틀 발표 출시일 하루 이틀 차이입니다 앞뒤로 고가권을 형성하고 나서 시장에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품에 따른 기대감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정작 좀그 재료가 노출이 되다 보니까 유사가 되고 재료가 노출이 되다 보니까 모멘텀 부재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는 겁니다 유스가 시장은 항상 꿈의 주식이라는 게 이제 기대감 그렇죠 이후 향후의 성장성 뭐 기대감 꿈에 먹고 사는 게 이제 주식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미래의 가치를 어느 정도 기대면서 시장 참가자들이 이 종목은 이후에 좋아질 거야. 라는 것에 대한 프리미엄을 계속 매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보세요. 10총 어, 500억짜리의 종목이 1000억이 될 거라, 될 거라는 생각에 계속 종목을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1000억이 딱 됐습니다. 좋아질 거야, 였는데, 좋아졌어가 된 거죠. 이미 지금 좋아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재료 노출로 인한 더 이상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럼 지금보다 더 좋아져야 프리미엄을 매길 수가 있는 것인데 어, 지금 좋아진 상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건설업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에 건설 업황 자체가 그 성장기에서 성장기에서 오래 어, 들어서 이제 성숙기에 성숙기에 들어섰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의 이제 프리미엄 프리미엄을,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던 그 건설업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정이 좀 세게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뉴스에 의지해서 투자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이 뉴스화가 됐다라는 것은 재료 노출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모멘텀의 소진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꿈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뉴스에 의지해여 투자한다라는 것은 주가의 이전, 직전에, 직전에 선행된 주가의 추이를 꼭 확인하고. 뉴스를 해석해서 적용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저렴한 가격을 선호한다는 건뭐 간단하죠.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천 원짜리의 주식을 내가 이제 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천 원짜리 종목을 일만 주 사는 거하고, 그렇죠? 만 원짜리 종목을 천주 사는 거 하고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천원짜리 종목이 1100원이 되면서 10%가 오르든 음? 만원짜리 종목이 11000원이 되면서 10%가 오르든 승일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동전주를 좋아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동전주. 그러니까 나는 투자금이 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삼성전자 백만 원짜리 열주 사봤자 무슨 재미가 있겠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차라리 뭡니까 백만 원짜리 열주 사는 거보 열주 사는 거보다 백 원짜리 십만 주를 가지고 있는 게 낫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실제로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데에는 실전에서 이제 매매를 저,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고려 대상이 될수 있는 종목군들은요.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100만원짜리가 이제 상하한가를 왔다갔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아무리 변동폭이 크다 하더라도 뭐삼성전자가 5%에서 6% 정도 움직이면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겁니다. 상당히.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5%에서 6%의 진폭을 장중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움직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종목군들을 내가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는 관점상에서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건드리는 것보다 한1 0원짜리2천원짜리 종목군들은 상한가도 쉽게 가고 하한가도 쉽게 가잖아요. 진폭이 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뛰어먹을 구간별 이제 그큰 진폭을 이용해서 잠깐 동안에 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진폭이 더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저가주를 산다라고 해서 무조건 뭐참승자 같은 100만 원짜리가 넘는 예 종목군들은 재미가 없어 예 내지는 뭐 저거 사가지고 언제 돈 벌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못 생각하시는 거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1번에서, 1번에서 테마주도 마찬가지고요 뉴스도 마찬가지고요 저렴한 가격을 선호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테마주든 뉴스에 의해서 변동성 진폭이 커진 종목이든 저렴해서 진폭이 원래 큰 종목이든 간에 내가 그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만 제대로 잡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리스크라는 것이 실제로 뭐 종목이 싸서 리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100원짜리 동전주라고 해서 무조건 리스크 있는 거 아닙니다. 액면가 이하면 리스크가 있겠죠. 근데 절대적인 가격상에서 저렴한 가격이라고 해서 리스크가 더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는 것이 리스크다. 리스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1번이나 2번이나 3번과 같은 이러한 내용들도 결국에는 내가 투자보다는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시세 차익을 위한 짧은 매매 관점에서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예, 충분히 유리한 종목군들, 충분히 유리한 내용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잘 잡고 가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테마주들 같은 경우도 아무리 급등락이 좀 크더라도, 그리고 뉴스 같은 경우도 노출이 됐을 당시에 진폭이 많이 커져 있더라도 아주 짧은 관점에서 내가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종목군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걸 잡아가지고 손실났다고 못 팔고 물고 늘어지거나, 그죠말 그대로 물리는 거죠. 물, 물고 늘어지거나, 많이 비싸져 있는 가격에서도 좋다 좋다 하니까, 뉴스든 뭐든, 음? 지금 이슈 종목이다, 뭐다 해가지고 좋다 좋다 하니까, 사가, 한번 사봐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예? 그리고 하루 이틀 넘어가니까 20%씩 30%씩 빠져버리고요. 그걸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 네 번, 마지막 이제 네 번째가 많이 내려온 종목에 집착한다라는 것인데요. 어, 실제로 이제 많이 빠진 종목군들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이전에 시장 얘기를 할때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많이 내려온 종목에 집착한다. 실제로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 있잖아요. 하락하건, 참 이게 시장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데이터를 시장이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조정 구간 안에서의 주 매수 주체는 항상 개인이에요. 항상 개인. 시장이 하락하거나 종목이 하락할 때 가장 많이 매수를 하는 주체가 개인입니다. 이건 제가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예, 시장 역, 시장이 역사적으로 보여줬던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리고 보시면, 그, 결국에는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이 내려온 종목에 집착한다. 내려와졌으니, 내리,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싸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시장 영향이 됐든, 그 종목에 이제 개별적인 악재가 됐든, 많이 하락해서, 하락, 아,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저렴하다라는 그 명분, 내가 이 종목에 가지고, 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에? 이 종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저렴하다라는 그 명분을 세우려면,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을, 가치라는 것을 얘기를 할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그 시청자분들도 아시듯이, 뭐, 정치, 대선, 테마 관련주로서 안뭐 종목 있잖아요. 두 글자. 예? 뭐 12만 원 짜리가 지금 10만 원, 20만 원까지도 올라왔었는데, 20만 원, 뭐 17만 원, 18만 원 올라가다가 지금 10만 원 내려왔다라고 해서 얘가 지금 많이 빠졌다 싸다.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좋아요. 오른 거는 뭐 세력 개입이 됐든. 예. 진짜 모멘텀이 생겼든, 네? 뭐, 뭐, 테마성 흐름을 탔든, 올라갔다라고, 아, 올라가는 건 좋다고요. 올라가는 건 좋은데, 고가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다라고 해서 이제는 싸구나. 응? 원래는 1, 2만원짜리가 20만원까지 올라갔던 거는 안 보이는 거죠. 20만원짜리가 10만원까지 내려온 거는 보이는 거고. 네? 가치라는 것은요, 많이, 많이 내려온 종목에 집착한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렴하다라는 명분을, 매수의 명분을 들고자 한다면, 적어도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종목권들을 생각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전주들이 뭐, 집회주로 바뀌었든, 천원짜리, 이천원짜리가 공 하나 더 붙여가지고 만원, 이만원이 갔든, 응? 만원, 이만원이 갔든, 올라간 상태에서 고가 대비 많이 내려온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가 대비 많이 내려온 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가치 대비 얘가 지금 왜 내려왔고, 응? 얘가 지금 고가 부분부터 왜 이렇게 많이 내려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 단순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싼 것이 아니라 저렴한 것이 아니라, 가치 대비해서 저렴한 가격인, 저렴한 가격인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응? 실제로 뭐 최근에 제가 앞에서 이제 시장 얘기를 잠깐 했어요. 현대기아차하고 삼전이 삼성전자가 위쪽에서 계속 버티거나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지수 때는 갇혀 있는데 다른 종목군들은 내려갔다. 지수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하고 현대기아차가 갔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다른 주변업종군들은 내려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려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수가 갇혀 있었잖아요. 시장이 횡보를 하는 와중에 한쪽이 올라가니까 한쪽은 내려가야지 시장이 횡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것도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데, 어, 시장 안에 예를 들어서 10개의 종목이 있다고 쳤을 때, 시장에는, 시장 안에 여러, 예를 들어서 10개의 종목이 있다고 했을 때, 10개의 종목이 모두 오르게 되면 종합지수도 올라요. 10개, 1개의 종목이 모두 올랐다라고 하면 종합지수도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5개의 종목만 올랐다라고 하면 종합지수는 조금 오릅니다. 응? 10개의 종목이 모두 안 움직였다, 오르지 않고 내려가지도 않았다라고 하면 종합지수는 행보예요. 5개의 종목은 오르고 5개의 종목은 내렸다라고 하면 그건 역시도 종합지수는 행보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초대형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권들이 위쪽으로 치다 보니까 아, 치는 와중에 다른 주변 업종군들은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죠 시장의 횡보로 갇힌 거란 말이에요. 네? 자 지금 보시면요. 어, 그 어 이번 이제 5월 월 중에 시장 조정을 겪으면서 실제로 이렇게 삼성전자, 현대기아차들이 아, 2월달부터 시장 횡보 구간상에서 주도 종목권들이몇 종목만 이제 시장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종목권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건설, 조선, 정유화학, 그렇 철강, 증권, 뭐 금융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거의 주변 업종군들이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익 모멘텀 대비해서 최근에 이제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사이에 시장이 추가 하락을 하면서 지나치게 많이 빠진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빠진 종목군들. 월요일 장에서 시장이 사, 코스피 시장은 3% 가까이 빠졌는데요. 3% 가까이 빠졌는데 코스닥 시장은 4.5% 가까이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이 이만큼 많이 빠지고 그 안에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하락을 하면서 이전에 2월 달부터 빠졌던 종목군들이 추가 하락을 하면서 더 빠진 상태에서 저렴해졌다라고 할수 있는 애들이 코스피 안에서의 대형사 종목군들입니다. 응? 코스피 안의 대형사 종목군들. 테마성 흐름을 타다가 시장 폭락하니까 시장 급락하니까 뭐 하한가까지 갔다라고 테마성 종목군들의 하한가까지 갔다라고 해서 그 종목군들이 싸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댈 때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코스피 안에서의 대형사들. 예?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얘네들은 실제로 이제 저렴한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조정 구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잖아요. 작년에 8월 달 정말 역사적으로 그렇게 빠르게 단기간에 큰 폭의 하락을 했었던 그 기간이 없습니다. 작년 8월 달까지 5월 한 우거래 4, 5거래일 동안 450포인트 이상에 빠졌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 음? 근데 작년 8월 달도 그렇고 작년 2월 조정도 있었잖아요. 중동 리스크에 의해서 작년 5월 조정도 있었죠. 2월 조정과 5월 조정, 작년 8월 조정입니다. 세 번의 조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5월 조정, 올해 5월 조정이 다시 온 것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중 아, 대형 우량사들의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과대나폭에 빠졌다라는 것은 얘네들의 업황이 아무리 안 좋고 예? 전망 자체가 이후에 아무리 안 좋다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자산 가치나 예? 장부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 고려를 했을 때 지나치게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테마 종목군들이 위쪽으로 막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등락거치는데 시장. 갑자기 급락한다라고 해서 이쪽에서 지금 빠졌어요, 이렇게. 뭐, 하한가 가져갔다라고 쳐도 얘네들은 싸진 게 아닙니다. 응? 대형 우량사들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많이 빠졌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작년과 같은 2월, 5월, 8월과 같은 작년에 그런 조정군들 결국에는 지나가면 이러한 가격 메리트들은 일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응? 작년 작년 8월 달 같은 경우도 건설사들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건설하고 조선사들을, 중공업주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8월, 9월, 8월 조정, 가요조정 이후에 9월 혼조 구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반등이 찔끔 들어가고, 여기서 수렴을 거친 상태에서 2,0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 시장이. 근데 지금 보면 8월 달 빠질 때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빠졌습니다. 무지막지하게. 30, 40%는 쉽게 빠졌으니까. 산업재정목권들 건설하고 중공업, 응? 그런 애들이 30, 40%씩 쉽게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저점 대비해서 이 반등 구간, 이 짧은 반등 구간에서도, 아, 이 짧은 반등 구간 안에서는 또이 30%는 쉽게 반등이 들어갔어요.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지나치게 너무 빠졌다라는 거죠. 예? 응?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많이 내려온 종목에 집착한다라는 것은 시청자분들이 오늘 딱 관점을 잡고 가셔야 되는 것은 뭡니까? 고가 대비해서 많이 하락했다라고 해서 종목이 저렴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밸류에이션이라는 걸꼭 참고를 하자. 음? 자, 오늘 그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하면서 좀 많은 시간을 좀 할애를 했는데 이번 주 예, 그 이어지는 내용이니까요. 가볍게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시죠. 오늘 사실 그 기술적 분석에 대한 조금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좀 많이 기초적인 내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좀 쉬었다 가는 의미에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약간 좀 재미없는 내용들이 될 수도 있지만, 이 투자 마인드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어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생각을 못했던 게 내일 쉬는 날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 오늘까지, 예, 약간 좀 재미없지만, 중요한, 예, 내용을 좀 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이제 약간 흥미로운, 예,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시 다룰 텐데, 자, 초보 개인 투자자가 주의해야 되는 투자 마인드, 예 종목은 많자, 많고 넓은 시야를 갖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시장에는 1700포인, 1700개가 넘는 종목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근데 보통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에 들어있는 뭐 많으면 2 30개 종목 가지고 이 안에서 계속 종목을 고르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라 하시죠 예 넓은 시야를 갖자라는게 다른 게 아니에요 종목이요 실제로 시청자분들 이 네, 매매를 하시다가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개력장세라는 것이 있는데 시장 장세 중에 개력장세라는 아,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 그 초대형사들도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고 뭐 웬만한 대형주들 같은 경우도 많이 안 움직이는데 시장만 1% 이상의 상승을 하고 있다. 응? 1% 이상의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다라고 하면 시야가 상당히 좀 좁으신 겁니다. 개륙장세라고 하는 건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종목이 올라야 지수가 오르는 겁니다. 지수가 1% 이상 오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한 섹터가 됐든 한뭐그 그룹군이 됐든 종목군들이 오르니까 시장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관심 종목에 시장이 1% 이상 오르고 있는데 내 관심 종목에는 오는 종목이 없어. 잘못되신 거라고요. 시야가 좁, 좁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넓은 시야를 갖자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업종이나 섹터별로 그리고 혹은 테마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이제 대형 테마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단기적으로 이제 반짝했다가 꺼지는 테마군들이 아니라 게임 같은 애들. NC 소프트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의 시총이 생각보다 많이 크거든요. 그니까 얘네들이 움직였을 때 시장, 시장 지수 자체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 종목군들도 웬만한 그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우량한 종목군들이 모인 테마다라고 한다면 정리를 좀 해서 관심 목에 같이 넣어두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대중의 이슈를 쫓아가지 마라. 이 대중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 이 앞에서 뭐 뉴스에 대한 얘기도 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남들이 좋다 좋다라고 했을 때 사는, 사서 좋은 결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응? 제가 지난, 어, 지난 월요일에, 지난, 아니, 어제죠. 어제, 어제 일부 시간에 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지금은 죽더라도 대형주를 잡고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도 대표주를 가지고 나왔다. 어떤 업종의 대표주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면서 SK이노베이션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응? 대중의 이슈로 쫓아가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 참가자들이 모두가 악재에 민감하고 부정적인 관점만을 가지고 있을 때 시장은 돌아갑니다. 항상. 그리고 모두가 좋아하고 환호할 때면 항상 고점을 형성을 해요. 이것이 참 식상한 얘기가 될 수는 있어도 그만큼 식상하다라는 것이 뜻이 뭘까요? 많이 들리고 보이는 게 식상한 거잖아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많이 보이고 들리는 거겠죠.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모 증권사 카피 그 CF 광고 카피 중에 남들이 예스라 할때나 혼자 노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 맥락.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 자, 가격보다 모멘텀과 상승 여력을 확인하다 확인하자. 이것은 이제 아까 이제 많이 내려온 종목군들이 무조건 저렴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 그렇죠? 단순 납폭에 의한 기대보다는 할미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단순히 많이 내려왔다라고 해서 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어, 지금 여기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약간 이제 그 어, 증권과 찌라시 정보지를 뭐 접하신 경험이 있으,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이건 비밀인데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아, 결론적으로 이 내용을 이제 설명드리는 데 있어서 핵심은 한 가지예요. 핵심은 한 가지. 아, 어 이건 비밀인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뭐 들리는 얘기 뭐 좋다 좋다 한다고 해서 그냥 사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걸 보시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뉴스에 대한 그 지난주에 했던 두 번째 있죠 뉴스 뉴스가 나왔을 때그 전행까지의 흐름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보통 이제 저 역시도 장중에 이제 뭐 날라오는 메신저의 그 쪽지들 메시지 내용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어떤 업종은 아 어떤 종목은 M&A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에? 또 어떤 업종 아 어떤 종목은 대규모 수주를 앞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장중에. 근데 항상 그런 애들은 그냥 보고 넘깁니다. 아 그런가 보지 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가 보지 뭐도 아니에요 사실. 혹시나 내가 가진 종목에 불특정 아 찌라시 정보 그 정보지 그러니까 메시지에 의해서 내가 가진 종목에 영향을 줄수 있지 아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올 때는 오히려 좋지가 않으면 좋아하지 아 좋아할 좋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종목에 찌라시가 하나 넘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대규모 수주를 앞두고 있다더라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단기 수급이 툭 치고 올라와 버립니다. 그럼 오히려 그걸 버려버려요, 종목을. 예? 미확인된 루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미확인된 루머들이.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뭐, 그, 주변에 아주 친하신 분이, 어, 어떠한 정보를, 예, 어떤 종목 뭐 몇만원 보낸다더라, 예? 라고 하면서 주셨을 때 솔깃하실 게 아니라 솔깃하실 게 아니라 차트를 한번 보세요. 차트를 제가 지난 주에도 설명해드렸듯이 이 차트라는 거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만 꼭 필요한 거 아닙니다. 주가 추이를 한 눈에 볼 수가 있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분석을 못 하시더라도 그냥 열어놓고 보시라고요. 지금까지 올랐는지 내려왔는지 그건 알고 종목을 사든지 팔든지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정보를 고급 정보라고 하면서 전해 들었단 말이에요. 전해 들은 겁니다. 전해 들은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은 거쳐서 왔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좋은 정보면 정말 내가 속이 탈수 있는 정보면 그 사람도 샀을 거란 말이에요. 주식이라는 것은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는 게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응? 내가 어떤 정보를 들은 상태에서 차트를 딱 열어놓고 보니까 주가가 일정 수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정 수준 올라와 있다라는 것은 나한테 정보를 준 사람도 언젠가는 매수를 했었을 것이고, 그렇그 사람도 누군가한테 들었을 텐데, 그전에 사람도 언젠가는 매수를 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물량이 잠기게 되고, 응? 음? 계좌의 물량이 잠기, 유통 주수가 잠기게 되고, 주가가 프리미엄을 얹서 얹혀서 사람들이 사면서. 나 역시도 여기서 드는 상태에서 사면 주가는 더 올라가 버려요. 주가의 선행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약간 그 주식시장에서의 정보는 상당히 많다라는 것 그리고 재료로서의 가치를 생각하자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상에서 그게 정말 고급 재료고 너무도 속이 탈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뭐 자원개발한다더라. 어, 예전에 갑자기 얼핏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어, 2005, 6년 전에 모비 종목이 있었어요. 비 종목이 있는데, 군산 앞바다에서 석유시출을, 예, 석유시출을 지금 하는데, 그게 이제 대박이 터질 수가 있다. 나는 얘기가 돌면서 그 종목이 뭐 단기간에 200%, 300% 갔었는데, 예, 결국에는 터무니없는 얘기다라는 건 누구도 알면서, 알면서도, 이 안에서 그냥 말 그대로 폭탄 돌리기를 했던 거죠. 폭탄 네? 돌리기를 하면서 그렇게 올라온 종목군들이 있는데 재료로서의 가치를 생각하자 실제로 제가 오늘 그 테마 얘기를 하면서 대선테마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어, 테마주들도 시청자분들도 아시잖아요. 정말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모 네? 어, 종목의 사회 이사가 어떤 정치 아니 어떤 후보와 친하다더라. 그것이 그 종목에 뭐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실제로 뭐그 하나라도 수주를 더할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 영향 자체가 시가총액을 200% 300% 뻥튀기 할수 있을 만큼 그 종목의 가치를 200% 30% 200%두배세배 뻥튀기 할수 있을 만큼의 가치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우리는 그 테마 종목들, 급등주들의 열광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그렇죠. 어, 수익을 기대 수익률을 좀 올리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료로서의 가치, 내가 재료 좀 애매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 주에 이제 테마 얘기를 할때 말씀드렸듯이. 군산 아바다에석유수초 하는 거 터무니없는 얘기인 거 알면서도 매매를 해요.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합니다.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르고,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위아래 등락이 심해, 심해지고요. 그래도 해요.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진폭이 큽니다. 에? 실제로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난주에 기 자꾸 하네요, 오늘. 예. 저 역시도 이제 이두 달간에 걸쳐서 열리는 증권사에서의 실전투자대회 우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실제로 시장이 3, 4%의 하락 급락을 하더라도 상한가 가는 종목은 있습니다. 시장이 3, 4%의 상승을 하더라도 하한가 가는 종목도 있어요. 두 달이라는 기간은 그리 길지도 않은 기간입니다. 그리 짧지도 않은 기간이지만 트레이딩을 하는 말 그대로 단타쟁이들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이제 수익률 게임을 하다 보면 두달 동안에 100% 200%의 수익률 올리는 것 어렵지 않아요. 증권사 투자대회 보통 두달 지나고 나면 1등한 사람들은 200%, 300%가 넘어갑니다. 넘어가야 우승할 수 있거든요. 투자원금의 3배, 4배를 뻥튀기를 해서 입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은 약간의 투기적인 성향이 될 수가 있겠죠? 단기적이고, 아주, 뭐, 이, 내가 지금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의 가치나 그런 것들, 기본적인 내용들, 모멘텀은 배제한 상태에서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겁니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물론 모두가 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비중의 차이가 되겠죠? 비중의 차이가. 그래서, 재료로서의 가치를 생각하자. 예, 이런 건 뭐, 진폭이 크게 나오는 테마 종목권들은 그나마 그 안에서도 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실제로. 시청자분들에게 트레이딩 하세요. 단타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공부하셔야 되고, 공부하시기 전에는 매매보다는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먼저 습득을 하시고 나서 이 후에 어느 정도 나는 시장도 좀 읽고, 종목도 좀 읽고, 수급도 좀 읽을 수 있겠다 싶으시면 조금씩 해보시는 거예요. 조금씩 공부하시면서. 네? 자, 객관적인 판단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예, 재료주 매매하는 데 있어서 실정자분들 그냥 공감대 사기 위해서 하나 올린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네, 이 내용도 좀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재료주라고 하는 것은, 매매를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 믿지 말고 하지 말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면요. 재료주라는 것은 결국에는 정보예요. 정보. 나한테 어떤, 정, 어떤 정보가 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매수를 할 건지 매도를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가장 좋은 정보가, 예. 자. 가장 좋은 정보가. 수주권, 뭐, 인수 합병, 네? 수주권, 인수 합병, 뭐, 그리고 뭐, 좀 재미없는 정보면, 성장성, 뭐, 네? 뭐, 뭐, 그러니까 특허 이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재료는 얼마에서 <laughs> 얼마가 간다더라. 이게 가장 좋은 재료입니다. 인수합병이요, 수주권, 성장성, 뭐, 특허, 뭐, 관련된 뭐, 있다더라, 임상실험 뭐, 해가지고 뭐, 예? 제품 출시한다더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좋은 재료들이 될 수는 있는데, 가장 원초적인 재료는, 얼마에서 얼마 간다더라. 이게 가장 좋은 재료입니다. 인수합병 한데, 예, 그래서 얼마 가는데, 그 답이 나온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재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믿어라 라는 것 그러니까 종목보다는 사람 주가 추이보다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해보시라는 <laughs> 아니 그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겁니다 예 대중보다 먼저가 아니라면 이절하는 건 당연한 거죠 대중도 다 알고 있는데 그건 재료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선반영 여부 앞에서 보셨듯이 직전까지의 주가 추이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미 주, 그 정보에 노출 정도를 알 수가 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정보를 들었을 때에는 그만큼 밑에서 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와 있는 상태다라는 것, 것이죠. 자, 그리고요. 홈런주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했었던 현대중공업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제 시장 하락하고, 어제 시장 하락하면서 수익권에서 손실권으로 좀 접어들었는데, 예. 오늘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어제도, 어제 이제 그 수용팀, 수용팀에서, 예, 수용팀에서 제가 이제 손절선 자체를 24만 5천원을 잡아드렸는데, 어제 저가가 24만 8천원까지, 24만 8천원까지 기록을 하면서 손절선을 안 건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반등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요.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을 앞에서 했던 내용 중에 이런 애들을 많이 내렸기 때문에 싸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나치게 내렸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진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눈에 그냥 보이시잖아요. 25만원 영역권에서 계속 지지를 받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작년 8월 달에 조정 받을 때 55만원짜리가 반토막 나면서 25만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 안에서 다중바닥 만들고 있고요.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보다도 많이 저렴합니다. 많이 저렴한 이유가 상대적으로 수주에 대한 불안감이 더하기 때문에 많이 저렴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악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악재가 반영이 된 상태, 악재에 대한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격이 많이 싼 거예요. 대우조선해양도 여기 이렇게 떠 있어요. 삼성중공업도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근데 얘만 지금 바닥 다시 다지는 거예요. 네? 시장이 돌아나갈 때 이러한 대형사들의 가격 메리트는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그걸 좀 알고 가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종목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일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가격선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한 종목이 더 있는데, 한 종목이 더 있는데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어제 일부 시간에 제가 말씀, 아까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업종 대표주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면서 어제도 대표주로 편입해드렸다.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게 SK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오늘 시초권 대비해서 오늘 시초권이 1% 정도 떠서 올라왔는데 3% 가까이에서 마감했어요. 결국에는 오른 거죠. 오른 것. 자, 지금 보시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시장 충격을 받으면서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9% 가까이 내리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오늘 갭상승후에 양봉이 나왔어요. 이런 종목군들은 내일 하루 쉬고요. 예, 오늘 저녁에 미증시나 유럽증시, 그리고 내일 시장, 내일 저녁에 미증시나 유럽증시, 돌아나가는 모습 나오면 바로 날아가 버립니다. 바닥이 고정된다란 말이에요. 왜냐면, 하 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릴 때, 해외 글로벌 정유사들의 PER 자체가 8배 이상이란 말이에요. 8배 이상.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4배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왜 4배 이하로 내려왔냐면, SOL 같은 경우도 지금 7배, 8배를 하고요. GS 같은 경우도 5배, 6배를 해요. 근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4배 이하란 말이에요. 3, 3배, 뭐3.78 정도의 p e r 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얘가 왜 지금 이렇게 많이 내려왔냐면, 시장 수급 때문에 그래요. 대형사거든요. 대형사. 시장 내려가는데 얘 혼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이게 좋다, 뭐가 좋다라고 해도 얘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그에 따른 과대나 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오늘 두 종목입니다. 예, 가격선은 이렇게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정리를 조금씩 해야 될것 같은데. 자, 오늘은 공지 하나만 해드릴게요. 시청자분들. 제가 웬만하면 이 방송 중에, 예, 사이트 광고 잘안 하는데요. 홍보 잘안 하는데요. 예, 오늘입니다. 오늘 9시예요 잠시 후에, 리치맵에서 김정아 전문가님이 급등주 선침의 지존이라고 하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분이 지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 잘하거든요. 예. 아무튼 지금 리치맵 사이트, 예, 리치맵 사이트로 좀 입장을 해보시고, 그포털 사이트에서 리치맵을 검색하시면 바로 검색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문의 전화는 6093-5010 선착수까지 있으니까 뭔가 뭐 대단한 거 하시나 보죠. 입장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저도 시간을 한번 마련해서 온라인에서 강연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아내 내일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